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지난주 검찰 조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위례 신도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때문인데 소환 시기는 설 이후가 유력합니다. 어젯밤 세종 포천 고속도로 축성령 터널 근처에서 차량 40여 대가 추돌했습니다. 도로에 낀 살얼음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파악됩니다. 새만금 농생명 용지에서 불법 재임대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영농법인들이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재임대를 하고 있다는 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공천을 포기한 전주을 재선거가 다자구도로 치러질 전망인 가운데 입지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기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향사랑기부가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간척지인 새만금 사업지구 농생명 용지에서 불법 재임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농어촌 공사로부터 농지를 빌린 일부 영농법인들이 직접 경작을 하지 않고 다시 임대를 내줘 땅 장사를 한다는 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 진유민 기자입니다. 새만금 농생명 용지입니다. 농어촌 공사는 이곳에 680헥타르에 달하는 농업 특화 단지를 조성해 영농법인 11곳에 장기 임대했습니다. 국립대 세 곳에는 작물 재배 연구 목적으로 50헥타르씩 무상 임대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불법 땅 장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특화 단지를 임대받은 대형 기업농이 직접 경작 원칙을 깨고 재임대를 통해 최대 3배의 수익을 얻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A라는 법이 1000만 원을 주고 농사를 지니까 A라는 법인이 농사를 지하는데 B라는 법인한테 3000만 원, 2000만 원을 받고 그걸 넘깁니다. 이에 대해 농어촌 공사는 지난해 전수조사를 했지만 재임대 등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전수를 더 하고 이런 수사를 하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어떤 뭐가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응당의 조치는 당연히 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주변 농어민들은 불법 재임대에 항의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경찰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감사원 공익감사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최근 최정호 익산시의회 의장 친인척과 지인이 잇따라 의회 사무직으로 채용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익산시의회는 지난해 11월 7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인 정책지원관으로 최 의장의 조카 사위를 뽑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기존 운전직 대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기준까지 바꿔가며 최 의장 지인을 의장 운전비서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호 의장은 이들과의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채용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의 한 신용협동조합 채용 면접 과정에서 불거진 성차별 사건과 관련해 인권단체가 신협에 적극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촉구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은 성명을 내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차별 행위는 앞서 다른 신협에서도 반복됐다며 가해 당사자에 대한 조치가 경징계에 그치는 등 신협 측의 안일한 대응이 재발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더 명확한 차별금지 기준을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는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설 민심을 잡기 위한 선거 전략으로 풀이되는데요.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하면서 다자구도는 한층 굳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돼 공석이 된 전주을 지역구. 오는 4월 5일 재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임정엽 전 완주군수가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에 맞서 싸우겠다며 민주당에서 나왔지만 추후 복당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당규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많은 당원들은 그래도 민주당의 피가 흐르는 후보가 선택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임 전 군수가 재선거에 뛰어들면서 현재까지 전주울 출마 입지자는 모두 5명으로 늘었습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도 이번 주 출마 선언을 예고해 후보들의 윤곽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전북 발전을 위한 중앙 통로 역할이 절실한 때입니다. 편한 길 내려놓고 의원들 사퇴하고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민 후보를 내겠다고 밝히고 있고 앞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면 후보 간 합종 연행도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제3의 정치 세력이 나오는 것이 정말 절실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민주당이 높은 당선 가능성에도 재선거 책임을 지고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전주울. 과연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내년에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 역할과 위상에도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행정 효율성과 자치분권 사이에서 고민이 필요한데요. 서승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도. 당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등 4개 자치단체가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행정시로 통합됐습니다. 행정시는 말 그대로 자치권이 없는 기초단체로 도지사가 시장을 직접 임명하고 지방의회도 없습니다.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건데 이러다 보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지방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전라북도가 제주와 강원에 이어 세 번째 특별자치도로 첫 발을 뗄 예정인데 행정체제는 물론 지방의회 개편에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14개 시군을 기초자치단체로 두면서 의회도 남겨둘지 아니면 제주처럼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권한을 집중하면서 시군과 시군의회 기능을 조정할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시군 반발이 크면 현행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강원도 역시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18개 시군이 따로 국밥처럼 가면은 특별자치도가 방향성을 좀 잃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전북은 제주와 달리 기능 배분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속적인 협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행안부 측면에서 인정할 수 있는 어떤 특수성을 반영한 기능 배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방식은 향후에 전라북도에서 이제 추진하는 관련 용역이나 이런 내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중앙정부 권한을 대거 이양받고 각종 특례도 대폭 확대해 나아가야 할 전북특별자치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수백억 원을 들여 간판과 무늬만 바꾼 알맹이 없는 특별자치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서승시입니다. 정치권이 기업체의 지방대학 계약학과 설치를 독려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등은 기업체가 지방대학의 계약학과를 설치하면 운영비 등 세액을 공제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방대학의 학생 충원과 취업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지방 소멸에도 대응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3차 상생협약을 통해 새로운 협력 사업을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도서관 공동이용 등 지역 인재와 교육 관련 사업인데 앞으로 추가 사업 발굴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오중호 기자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에서 완주군이 운영하는 도서관입니다. 방학을 맞아 하루 1,000명 넘게 찾는데 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은 전주 시민으로 추산됩니다. 전주와 완주가 같이 공존하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전주분들도 지금 계속 꾸준히 이용하고 계십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도서관 공동 이용을 추진합니다. 두 지역 주민은 어디서든 회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책 여행 코스 등 도서 관련 사업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에 있는 전주 풍남학사에 완주군민 자녀도 입사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광역 도시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완주 전주가 상생 협력하는 방안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1월 1차로 합의한 수소버스 공급 확대와 상관 저수지 공원 조성은 물론
지난달 2차 때 합의한 경계 지역의 공격세천 정비 사업과 공공급식의 농산물 공급 확대도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현재 현장을 점검하고 또 실무부서 협의를 통해서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등 신속하게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협력 분야를 넓혀 추가 사업 발굴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 달에 두 건씩 열 번을 목표로 앞으로도 양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계속 발굴하고. 앞서 두 시군이 행정통합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은 만큼 이딴 상생협력 사업이 어느 수준까지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새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면서 시군마다 지역 출신 유명인들의 기부 소식을 알리고 있는데요. 고향사랑기부가 해당 시군에 관심을 갖고 관계를 맺는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김종환 기자입니다. 고향사랑기부를 온라인에서 통합관리하는 플랫폼 고향사랑이음입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답례품 목록은 살펴볼 수 있지만 기부금을 어디에 쓸지 간단하게라도 소개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체 홈페이지에서도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항목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육성 같은 큰 사용 방향은 법에 정해져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정해놓은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없습니다. 일부는 민간이 운영하는 플랫폼과 지방자치단체 자체 홈페이지에서 고향납세 기부금 용도를 설명하고 지정 기부할 수 있도록 해 기부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この町がどのように変わっていくのか、自分たちの寄付がどのように生かされているのか、これはこの後もですね、環境を強めていく上で非常に大切なことだというふうに考えて、使い道についてはしっかりお伝えをさせていただいて、 고향사랑 기부는 초기에는 출향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세액 공제와 답례품을 염두에 둔 기부자들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고향사랑 기부는 답례품을 주고받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해당 지역에 관심을 갖고 관광, 휴양, 업무 등 다양한 형태로 관계를 맺는 생활 인구를 늘리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단체들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 구체적이고 매력적인 사업을 제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부를 왜 하는지와 그다음에 실제로 기부를 통해서 목적을 어떻게 할지를 분명히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 전라북도의 기초지자체처럼 인구 소멸 지역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우에는 이제 관계인구를 형성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분명히 밝혀주는 게 좋습니다. 부작용을 우려해 지나치게 규제 중심으로 돼 있는 관련법을 개정하고 민간 플랫폼과 민간단체 지정 기부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전북 사랑의 온도탑이 목표 모금액인 84억 5천만 원을 달성해 25년 연속 100도를 넘겼습니다. 전북 사랑의 열매는 정기 기부와 기업 기부가 줄어드는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기준 나눔 온도는 103.2도, 목표액을 넘긴 87억 2천만 원을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은 이달 말까지 진행하며 KBS를 비롯한 언론사 성금 접수 창구 또는 한 통화에 3,000원인 ARS와 온라인 누리집 간편 결제 등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북 지역은 내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해안과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앞바다 0.5에서 1m,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먼 바다에서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영하권 날씨에 교량이나 터널 출입구 등 도로 곳곳에 살얼음이 생길 수 있다며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어제 수도권 곳곳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차량 40여 대가 잇따라 부딪혀 한 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치는 대형 인명피해까지 있었는데요. 눈이 내린 뒤 기온이 떨어지면서 생긴 도로 살얼음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황다희 기자입니다. 차량 수십 대가 뒤엉켰습니다.
길이 미끄러워 견인도 쉽지 않습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 축성령 터널 인근에서 사고가 난 건 어젯밤 9시쯤. 차량 석대가 미끄러지며 중앙 분리대 등을 들이받았고 뒤따르던 차 40여 대가 추돌하면서 한 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승용차가 제 차를 때리고 제가 그래서 내려가서 확인을 했는데 확인하려고 딱 보는데 또 다른 승용차가 그 차를 또 때리는 거예요. 사고 지역 적설량은 3.3cm, 눈과 함께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영하 2도의 날씨 속에 도로가 얼어붙은 걸로 추정됩니다. 사고 난 앞부분까지도 갔었는데 이미 서 있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다 얼어 있었어요. 경찰은 도로 운영사가 제설 작업 등 사전 조치를 매뉴얼대로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오후 5시 20분쯤 마지막 제설 작업이 있었고 도로 전광 표지판 안내도 작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요 지금 정상적으로 제설 작업 다 했거든요. 어제 저녁 7시쯤에도 포천 어하터널 앞에서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진 뒤 뒤따르던 차량 11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다쳤습니다. 빙산길에 쫙 미끄러지면서 앞에가 다 반팟 이상으로 다 크게 추돌이 됐더라고요. 살얼음 교통사고는 적설 사고보다도 오히려 사망자가 3배 이상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2020년 전국 고속도로 취약지점 5곳에 열선이 설치됐지만 비용 문제 등으로 더 확대되진 못했습니다. 어제 사고는 열선 없는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KBS 뉴스 황다혜입니다. 빙판길 사고는 대부분 차량의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얼어붙은 도로가 얼마나 위험한지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개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멈춰서지 못합니다. 그대로 미끄러지며 앞선 차량을 들이받기도 합니다. 얼어붙은 도로에서 제동이 걸리지 않아 일어난 사고들입니다. 몇 번 미끄러져 갖고 빙판길만 보면은 조금 조마조마하고 합니다. 30-40% 정도는 안 듣는 것 같아요. 밀린다 그러죠. 쭉 앞으로 좀 밀리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빙판길에선 주의를 기울여 차를 세우더라도 제동거리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속 50km로 운전하다가 멈춰설 때 마른 도로에선 10m였던 제동거리는 살얼음이 낀 도로에서 50m까지 5배가 늘어납니다.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경우엔 차가 균형을 잃을 수 있어 더 위험합니다. 그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최근 5년 사이 얼어붙은 길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가운데 사망사고 비율은 전체 교통사고보다 1.5배 더 높았습니다. 도로 위 녹은 눈이나 비가 갑자기 얼어붙게 되면 무엇보다 속도를 규정 속도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차간거리는 2배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부분 도로에선 속도를 더 줄이는 게 좋습니다. 브레이크는 천천히 여러 번 밟아야 하고 엔진 브레이크 활용과 바퀴에 체인을 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급제동을 하게 되면 차가 미끄러질 수 있어서 서서히 해야 합니다. 빙판길을 뛰다가 멈출 때 갑자기 정지하는 것보다 서서히 속도를 줄이는 것과 같은 원리죠. 특히 매연과 함께 얼어붙은 살얼음판은 교량이나 터널 등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날 때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KBS 뉴스 개현우입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내일이면 활동을 모두 마무리합니다. 이제 보고서 채택만 남았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책임 명시를 두고 여야 입장차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별도 진상조사 기구와 특검 도입 여부도 남은 쟁점입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55일간의 활동 기한을 이제 하루 남겨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남은 건 결과 보고서 채택인데 어떤 내용을 담을지를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팽팽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수본 수사 결과가 꼬리 자르기에 그친 만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문책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난 컨트롤타워를 적기에 운영하지 못해 혼란을 야기한 책임이 있고 유가족 명단 존재를 두고는 위증 의혹까지 보였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이상민 장관의 파면 그리고 2차 가해에 대한 엄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 등의 책임을 묻는 건
정치적 주장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특수본 수사 결과 법적 책임이 없다고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용산 구청장 등 몇 사람만 그 문제가 있다,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걸맞는 수준에서 그 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 야당의 독립된 진상조사기구와 특검 요구 주장에 대해서도 여당은 국정조사가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미온적인 입장입니다. 자칫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처럼 보고서 채택 없이 국정조사 특위가 종료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데 여야는 내일 마지막 전체 회의를 열고 최종 단판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지난주 검찰 수사를 받았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또 다른 사건들로 다시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인데요. 출석 시기는 조율 중이지만 설 이후가 유력해 보입니다. 이화진 기자입니다. 엿새 전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서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제1야당 대표로서 유례 없는 소환이자 탄압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는데 또 한 번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두 택지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입니다. 검찰은 설 연휴 이후인 27일 출석이 가능한지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 대표 측은 출석 여부와 날짜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기 소환 통보 받으셨습니까? 검찰은 1년 넘게 수사해온 두 사건의 정점으로 이 대표를 지목하며 결국 직접 조사 방침을 정했습니다. 먼저 대장동 의혹. 성남시장 재직 시절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서 민간업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4천억 원 넘는 개발 수익을 몰아줬다고 검찰은 의심합니다. 그만큼 성남시에는 손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또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관 등 측근이 수백억 원대 개발 이익을 나눠받기로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와 관련해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성남시 내부 정보가 미리 샜는지 등을 수사팀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이 성공적인 공공환수 사례였다며 대선 전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측근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검찰 내에서는 이번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성남 FC 의혹과 대장동 사건 등을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찰은 이 대표가 결정한 또 다른 택지 사업,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도 최근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재유행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를 없애도 될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스크 지침이 완화되면 고위험군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계량 백신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신민혜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 4천여 명으로 91일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주간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도 전주 대비 감소했습니다. 마스크 지침 조정의 또 다른 기준인 병상 가동률은 약 40%로 여유가 있고 감염 취약시설의 동절기 백신 접종률도 60%를 넘겼습니다. 방역당국은 내일 전문가 회의를 시작으로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을 본격 논의합니다. 지침이 바뀌더라도 의무 해제 시점은 명절 연휴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분 좋게 뭐 설 전에 딱 하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안전한 것이 가장 무난하기도 하고 사람의 생명을 하나라도 더 보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의무가 없어지더라도 당분간 실내에선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현재 심각에서 하향 조정되는 등의 변화가 있기 전까지 의료기관과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선 마스크 착용이 의무로 남습니다. 마스크 지침이 완화되면 면역력이 약한 고위험군의 피해는 더 늘 수밖에 없어 백신 접종 등의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60세 이상은 면역이 노화가 돼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대로 대항도 못하고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뇌질환과 같은 면역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위중증으로 갈 위험이 높고 또 일부에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감염 취약시설의 접종률과 달리 고령층의 동절기 백신 접종률은 3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고위험군의 40%는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중증으로 이어지기 쉬운 상태라며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신민혜입니다. 설을 앞두고 시장과 마트 등에서 농축산물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현장 단속을 했는데 돼지고기를 포함해 명절 음식에 쓰이는 식자재 등 여러 물품이 단속됐습니다. 홍화경 기자입니다. 이제 설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 차례상 어떻게 하면 정성스레 차릴까 고민들 많으실 텐데요. 떡과 고기, 가진 나물까지 애써 비싼 값을 치르며 국내산으로 마련했지만 이 상차림 재료, 알고 보면 외국산인데 속아서 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설을 앞두고 5일장이 열린 부산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원산지 단속반원이 떡을 판매하는 가게로 들어서는데요. 팻말에는 우리 쌀로 만들었다고 광고했지만 사실 외국산 쌀로 만든 떡을 포장지만 뜯어 판매대에 올려놨습니다. 외국산 쌀로 만든 건데 저 앞에 국산이라고 해놨어. 요거 거짓 표시로 확인서를 씁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내산이라고 속여 팔던 업주가 적발되기도 합니다. 이거 어쩌라고요, 그래? 원산지 이거 위장 판매라고요. 중국산인데 왜 저 그 전라도 거라고 하십니까? 바쁜 현대인들, 요즘 명절 음식도 간편하게 주문해서 많이들 드시죠. SNS나 전화 한 통으로 명절 상차림을 주문할 수 있는 한 반찬가게 블로그인데요. 100% 국산 농산물을 사용한다고 적혀 있지만 단속 결과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시장에서 사왔다는 재료들인데요. 중국산 고사리에 미얀마에서 들여온 숙주나물, 또 두부 역시 외국산이었습니다. 조리된 음식을 비대면으로 받는 소비자 입장에선 국내산을 썼다고 표시하면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뿐만 아니라 일반 마트에서도 원산지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할인마트 냉동창고로 들어가자 멕시코산과 캐나다산 돼지고기가 발견됩니다. 하지만 포장된 고기에는 버젓이 국내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달부터 단속했는데 원산지를 속여 판 강정과 채소 등 모두 3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표시를 일단은 안 한 상태로 소비자들에게 국산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판매하는 경우 위장 판매에 해당되는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한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이렇게 원산지 둔갑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단속 방법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는 국내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섞어 팔며 차익을 챙기다 들통이 났습니다. 국산 마른 고추가 중국산보다 3배 가까이 비싸다 보니 생긴 일인데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데 어떻게 잡아냈을까? 비법은 현미경이었습니다. 국산 고춧가루는 특수 용액이 들어가도 세포 조직이 거의 파괴되지 않지만 중국산 냉동 고추는 냉동과 건조 과정을 거치는 동안 파괴된 세포벽이 나타나는데 그 미세한 차이를 현미경으로 잡아낸 겁니다. 보름 정도 걸렸던 국산 돼지고기 감별도 요즘은 진단검사 도구로 시료 채취부터 검사까지 단 5분이면 됩니다. 콩알 한쪽만한 고기 조각으로도 현장에서 바로 의심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산 돼지고기는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되지만 외국산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 착안한 겁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연휴 전까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재수용 특산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농축산물 구입할 때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전라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3일까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전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소비자 피해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북도청 소비생활센터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서 전화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설 명절 소비자 상담 건수는 지난 5년간 전북에서만 550여 건에 이릅니다. 네팔 포카라에서 추락한 여객기 사고와 관련한 수색 작업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현장에서 시신 68구가 발견됐는데 경찰이 발표한 사망자 신원 확인 명단에는 한국인 한 명이 포함됐습니다. 나머지 한 명의 생사 여부는 아직 확인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우수경 특파원입니다. 산산조각이 난 여객기 잔해 사이로 구조 대원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첫날 발견된 시신 68구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명단도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는 한국인 탑승자 한 명, 40대 유모 씨가 포함됐습니다. 유 씨와 함께 탑승한 10대 아들의 생존 여부는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다만 현지에서는 관련 정보가 파악됐으며 최종 확인이 이루어졌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팔 당국은 수백 명의 구조 인력을 동원해 이틀째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전 수색에서는 블랙박스도 발견됐습니다. The rescue teams from all agencies involving from the government side, the police, the armed police, the military, and the Red Cross and all agencies are involving in rescue and search operation. 네팔에서는 사고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한 임시 공휴일이 선포됐습니다. 시신이 도착하는 포카라 병원 밖에는 소식을 기다리는 가족들로 가득합니다. 해당 여객기는 지난 1일 새로 문을 연 신공항으로 향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직전 영상이 SNS에 공개됐는데 비행기가 흔들리는 모습에 이어 큰 소리가 들립니다. 네팔은 산악지대에 위치한 데다 기상 상황이 자주 바뀌어 이착륙이 까다로운 곳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5월에도 포카라에서 좀솜으로 향하던 비행기가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네팔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 사고로 현지에서 원불교 성직자로 활동해온 네팔인 원성천 교무와 딸 원은우 양이 숨졌습니다. 원 교무는 2004년 원광대에 입학해 석사 과정을 마친 뒤 정식 교무가 됐고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학교를 세우고 300여 개가 넘는 우물을 만드는 등 주민 삶을 개선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발인식은 내일 오후 4시 익산 원불교 중앙총부에서 열립니다. 정부가 일제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을 공식화한 뒤 피해자들의 거센 비판에도 한일 양측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일본 총리는 양국 관계 회복을 강조하며 정부의 해결책에 연일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도쿄 지종익 특파원입니다. 일제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문제 해법을 정부가 공식화한 지 나흘 만에 열린 한일 외교당국 협의. 일본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아니라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서둘러 협의에 나선 겁니다. 1월 12일 개최한 강제징용 해법 관련 공개 토론회 등을 그 결과를 전하며 우리 국내적 분위기도 전달하였습니다. 외교부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담보되지 않으면 독자적인 해법을 발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기시다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 전후로 연일 기대감을 나타내며 한국 측 해법에 힘을 실었습니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결을 전제로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의장국인 일본이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미일 연계 강화에 나선 기시다 총리가 현 정부와 현안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의 지속적인 협의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얻어낸 것은 아무것도 없다. 피해자들의 이런 비판 속에 일본에선 한국이 요구하는 성의 있는 호응에도 응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해법 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KBS 전주방송총국 제31기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KBS 전주 시청자위원회는 교육과 경제, 문화, 환경 등 각계 인사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신임 위원장은 유희철 전북대학교 병원장이 선임됐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앞으로 KBS 전주가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품격 높은 프로그램 제작은 물론 감시와 비판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국민에 대한 중국의 단기 비자 발급 중단 발표와 관련해 지금까지 전북 지역의 수출 중소기업들의 공식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11일부터 중국 비자 발급 중단에 따른 피해 신고서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등도 상담이나 신고 사례는 없었다며 중국 수출입 출장 기업을 대상으로 수시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초대형 수소용기 제조기업인 주식회사 에테르시티가 전북에 투자하기로 전라북도 완주군과 협약했습니다. 에테르시티는 2025년까지 완주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 70만 제곱미터터에 590억 원을 투자해 수소 저장용기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올해 들어 수소 분야 기업 유치는 지난 6일 수소 연료 탱크 제조 기업인 플라스틱 옴니엄 코리아 뉴 에너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물품 대금과 운영비 등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익산의 한 대형마트 지점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지점장은 2020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마트 개점을 총괄하며 공사 대금과 식자재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마트 돈을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모두 21억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해당 마트는 개점 한 달여 만에 경영난으로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장수군 장계면 통영 대전고속도로 상행선 장수분기점 인근에서 대형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사와 승용차 운전자가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워낙 포근했던 터라 더 춥게 느껴진 하루였는데요.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갑니다. 전주가 영하 6도, 동부 내륙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고 찬바람에 체감하는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그간 내렸던 눈비가 얼어붙어 도로 곳곳에 살얼음이 껴있습니다. 특히 그늘진 터널 출입구나 교량과 고가도로에서는 속도를 낮춰서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공기는 깨끗하겠고요. 하늘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크게는 5도가량 낮아지겠는데요. 영하 6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전주가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 내륙은 한낮에도 체감 온도가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해남부 먼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기온은 주 후반 더 떨어지겠고요. 설 연휴 첫날인 토요일 전주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